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부담되네요. 네, 네. 바로 재주세요. 네,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었나요? 우리는요. 우리는 바이러스 중이에요. 요즘 바이러스. 네, 우리는 바이러스 그냥 우리 안에서 저 한국에서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금융 시장만 보면. 중국도 좀 우리 네. 좋아졌나? 중국 시장도 뭐 중국 시장보다 덜 올랐으니까 한국이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네. 짤짤이 하느라고. 짤짤이? 네, 제가 표현한 말인데 프로그램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틱다 먹기가 아주 그냥 아주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어제 시장이요? 네, 어제 시장. 어제 그 기관들이 한 1조 가까이 팔았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냥 판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큰 폭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차익 거래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 차익 거래를 버텨낼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장 정도면 뭐 차익 거래가 좀 나오더라도 네. 받아 먹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았고 뭐 유럽 시장 좋았고 중국 시장도 좋았고 다 그랬는데 한국만 주저앉았어요. 물론 이제 거기다 구구한 해석을 붙이죠. 네.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다 장중에 그 집계되는 게 그리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근데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적절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을 갖다 붙인 거지. 미국에도 확진자 네. 나오는데 뭐 미국 산업주. 근데 네. 어제 9천억 팔았단 말이에요. 네. 기관이. 근데 네. 그 대부분 금융 투자인데 그래서 저도 어제 박정희 차장한테도 여쭤보고 뭐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작년 4분기에 누적으로 금융 투자 6.4조 원을 샀대요. 배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또 차익 거래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1, 2, 3주 정도 그죠? 그때 다 매물화 하는데 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판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하면서 팔고 그래서 남은 게 대충 한 6,500억 정도 남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시더라고 카톡으로. 네, 뭐 그것도 대충 맞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가 많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상당히 하면서 네. 진행을 시켰거든요. 선물 네. 매도가 줄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롱온리 사이드의 자금이 상당히 없다. 근데 이제 이 짤짤이가 안 좋은 게 훅폭풍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짤짤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틱따먹기 그냥 차익 거래만 해가지고 조금씩만 네. 뛰어먹는 거죠. 현선 차익 거래. 예, 현선 차익 거래. 현물과 선물. 그러니까 네. 약간 그 가격 괴리가 나거든요. 네, 현물 네. 그렇죠. 예, 선물 사고 현물 매도하고 뭐 네. 이런. 그럼 뭐 주식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종업주에서 좋은 놈은 매수해주고 나쁜 놈은 매도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차익을. 확보한다든가 롱숏. 이런 식으로 예 롱숏을 같이 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시장은 그게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해도 돼요? 그렇게 되려면 자금 사이즈가 좀 되셔야 되고요. 네. 아, 그래요? 예, 선물 매도 좀 돼요. 매도까지 하시려면 됩니다, 좀. 네, 네. 네. 저희가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죠. 근데 자기의 5년 전보다 좀 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아,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최근에 한국 시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금융적인 폐해들이 결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 더 먹겠다고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채권을 투자하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채권 3% 4% 5% 수익 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려 아니면 위기를 당해버려 그럼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정말 위험 투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마인드라 그래야 될까 자세라 태도라 그래 그게 전멸을 한 거 아닌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 오르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뭐 장이 좀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 찾기가 어렵죠.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차익 거래 정도 수준 외에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요 정도만큼의 물량 좀 차익 거래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받아낼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그만큼 롱온리 사이드 즉 공모 펀드라든가 이런 게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수급이 마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는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네. 호재 쪽에서는 지금 심리가 아직 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거죠. 네. 그 미국 시장 그 S&P는 1.13% 올랐고 다우도 1.68% 나스닥도 네. 0.43% 올랐는데
나스닥이 덜 오른 것은 문제의 기업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네. 예. 네, 그래서 좋아? 17% 빠졌죠. 있지도 않은 또 오른 거 아니죠 이번에. 좋아해. 네. 그 이것들이 지금 17% 빠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17% 빠진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판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배터리가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장의 가동이 늦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우려감으로 빠졌습니다. 연간 목표 못 채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게 가격이 그 어떤 본질 가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쉽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타격 게임을 하다 보면 다리를 땅바닥에 두고 있을 때보다 정프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네. 아니 뭐 아까 웃음의 뒷끝이 내가 봤는데 약간 테슬라 17% 빠졌다는데 막 웃음이 약간 페이크성이었어. 내가 계좌 깐다. 샀지? 안 샀어. 안 아니 샀어요. 안 샀어요. 며칠 나한테 고민해. 형 이거 사야 돼?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 어제 샀어. 내가 볼 때는 막 진짜 500만 원이 산 거야. 17%. 네. 하여튼 이게 이제 본질 가치하고 많이 어우러지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점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 기술적인 흐름에 저는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긴 하지만 꼭 극점에서 거래량과 거래 폭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독일은 1.4, 영국은 0.57, 프랑스는 0.85, 그다음 유로스탁 50은 1.22% 올랐습니다. 이렇게 잘 오르는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그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즉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중국의 국영 방송 CGTN은 지역 언론을 이용해서 그 보도를 했는데 저장대 연구팀이 아비돌이라는 것과 다루나비르라는 두 가지 약품을 섞어가지고 쓰니까 코로나 억제 효과가 탁월했다. 그걸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드디어 치료제 나오면 이제 게임 끝났네 라고 이제 안심하고 이미 좀 무시를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이미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어지는 흐름인데 WHO는 아직 약물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중국은 급하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의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CNN에 굉장히 많이 는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천 명 단위 아니고 3천 명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늘었다. 네.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지만 그나마 좀 다양한 점은 우한 바깥으로 가는 폭은 우한이 정말 집중적으로 늘고 있고요. 네. 모든 게 집중적으로 늘고 있고 다른 쪽은 그렇지는 않은 다. 근데 이제 다른 측은 없던 게 생기니까 이제 조금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한의 늘어나는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이게 각도가 당연히 줄어들 줄 알았는데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직 집계 안 나왔으니까요.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는 뉴스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확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4.8BP가 추가로 더 오르면서 1.649, 1.65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단기 랠리가 이제 거의 끝난 것이다. 안전자산에 대한. 네, 안전자산에 대한 단기 랠리가 거의 끝났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왔고요. 2년물은 1.443, 30년물은 2.132, 5.2BP나 올랐고요. 3개월물은 어차피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567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10년물도 -0.4까지 떨어지다가 -0.358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환율을 좀 보시면은요. 달러가 아주 강세였어요. 그래요. 네, 98.26까지 갔습니다. 97대에서 98.26, 0.3% 정도 올랐고요. 유로 달러 약세 1.100, 그다음 달러 원도 달러 엔도 약세 109.81. 원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소폭 약세이고요. 위안화는 아주 소폭 강세입니다. 6.97로
약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융시장이 안심은 좀 하고 있으나 안심은 위안화로 봤을 때 안심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네. 7에서 많이 내려가야죠. 6.9 초반 또는 6.9가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원상 회복이니까 7을 살짝 깨진 상태에서 약간만 내려가고 머무는 거니까 경계감을 지속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7호약 소식의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진 것은 원유였습니다. 네. 네, 드디어 원유가 오늘 3.1%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51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뭐 그냥 제자리인데 0.27% 올랐고요. 네. WTI가 51.19로 많이 올랐고 구리 가격도 1.5%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쪽에서도 수습이 시작되고 있다. 그 위기감에 대한 수습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상하이 1.2% 올라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 훨씬 더. 네. 네. 예, 예. 화가 나 진짜. 보베스파 0.4% 올랐고 반도체 지수는 2.1% 상승, 나스닥 바이오도 2.5% 상승. 네. 주요 기술주들은 애플은 좋았고 아마존 나빴습니다. 애플은 0.8% 올랐고 아마존 0.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1% 하락, 알파벳은 0.04% 상승하면 했고요. 이제 그 반도체 핵심 주식들 인텔 2.8% 상승,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0.7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테크 주식, 한국의 테크 주식들은 미국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어제 도쿄 시장에서는 4.3% 올랐고요. 미국 OTC 시장에서는 1.2%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테슬라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저 곽 부장께서 그 테마 뭐 정리하면서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제 근데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다 못했어요. 제대로. 네.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어제 그 얘기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17%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장에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거 꼭지 잡은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네. 가격은 좀 비싸요. 2차 전지들이 가격이 비싸고 어제도 2차 전지 하는 회사 하나 IR 갔는데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67% 정도 증가하는 거 봤거든요.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측정을 할 때 성장 속도 좋은 건 좋은데 성장이 빠를 때는 설비 투자도 같이 증가합니다. 네. 설비 투자는 돈이 필요한 거고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과 비용이 같이 증가하면 이익의 증가폭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익의 증가폭도 나오는 경우죠. 이번 거는 이익의 증가폭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일까?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어느 회사나 다 어느 자동차 회사나 다 모자라 이러고 있어요. 배터리가 모자라. 그리고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춰줘. 너무 비싸.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동차 회사들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설비 증설은 계속돼서 단위당 가격을 계속 낮추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 간의 협약이 있는 것은 현재 낮은 마진은 감내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마진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어나고 캐퍼서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성장도 맞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랠리를 뽑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미 한 번 랠리를 뽑았던. 근데 랠리를 안 뽑았는데 설비 증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은 놈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 장비주들 중에서 장비주들이 보통 한번 들어갔다 끝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은 어떤 식이냐면 장비주들이 퍼가 1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시가총액 절반 이상 있는 기업도 꽤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갔다 몇 년 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 자체도 그게 이제 계속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농환기 때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현금을 일단 쌓아놓고요. 네. 투자자들도 뭐냐면 얘네 한 번 좋지만 그 다음 국면 되면 빵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흑자 엄청나다 적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높은 투자 가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설비는 현재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 2, 3년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설비 증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번 살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것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진짜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합리화됩니다. 나중에. 10배나 하는 것도 있어요. 부분적. 네, 네. 그 어제 뭐 막판에 뭐 하다가 내일 얘기할게요 하고 갔잖아요. 뭐 벌써 뭐 내일 다 정원 되네요. 정원 얘기인가? 44번. 아니 그 네. 그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것도 내일. 아니, 오늘 지금,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살짝 푸는 거예요. 그 13만 명하고의 약속이에요. 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만 7,361명. 아니 네? 지금 아니 지금 살짝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일 이 오늘도 내일. 네, 하나 말씀드리면. 아, 지금 제 생각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5G의 레이턴시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투자에 있어서 한번 랠리를 뽑았고 5G가 작년에. 근데 지금 일종의 추가 랠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해외 수주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냥 일종의 투자 레이턴시가 막 발생을 한 거예요. 투자 지연이 나오면서 투자자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다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폴더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뭐 배터리 그리고 5G 이 모두가 랠리를 조금씩 다 뽑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옛날만큼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썸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G 지연처럼 뭔가 지연이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얘기는 피로감인데. 예, 네, 약간 애매한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진짜 싼 주식을 사야 된다. 네, 이제 진짜 싼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걔네들은 기다리면 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냥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버블이 많이 있었던 거, 네. 많이 갔었던 놈들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가격 회복하고 옛날 고점을 돌파한다는 자신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렴한 놈들은 설비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대충 이제 좀 핵심 테마주들의 포트를 좀 정리한 것 같네, 각 부장이. 아니에요. 이제 싼 거 찾는 거라는 거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1년 넘게 아니에요. 하니까 표정만 봐도 말투만 봐도 대부분 감 잡. 오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